기다리트입니다. 오늘 여름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주권자의 범법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민권을 가지시기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 여러분 계실 겁니다. 물론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영주권을 획득하신 후에 또 이제 안심되게 신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안심된 생활 속에서 많이들 살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시다가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뜻하지 않은 무리한 어떠한 사건과 또 나의 주변 환경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법의 문제가 돼서 사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사시면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법원에서요. 범법행위가 연루되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이민국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공통된 그리고 공식화된 이야기이죠. 대부분 그렇게 범죄에 연루하게 되면 추방을 당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또 재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신분이 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는 아주 가벼운 경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사소한 경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음주운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미국으로 귀화할 자격, 그러니까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영주권자의 범법행위가 신분의 문제가 되고 나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징역 1년의 중재의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징역 1년의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죠. 또한 폭력 범죄까지 포함한 경우가 중범죄라고 합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 상대방과 피의자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제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고 나서 술김에라는 어떤 사고 행위가 있더라도 또 교통사고를 저지르면서 교통사고에 가벼운 중경상을 입었을 경우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에 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로우수, 수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한 비간접적인 경험과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말을 하나마나 아주 중범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강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폭행이죠. 아동 성폭행.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굉장히 동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아동이 결부가 대입되거나 또 최근에 와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 구글 회사에서 이 컨텐츠는 아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를 컨텐츠로 올릴 때 항상 클릭을 해서 유튜버들이 올리게끔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동네 아이들이 있으면 아유 귀엽다 하면서 아이들을 터치하고 또 은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유머러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한국도 지금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전혀
부모가 또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 그리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돼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런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마약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와서는 최근에 몇몇 주들은 마리화나 대마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법화를 주마다 허락을 하고 있는 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아직까지 미국에서 법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마약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인신매매입니다. 미국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생각보다도 범죄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절도나 사기입니다. 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옷을 피팅룸에 들어가서 입어보고 그냥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들에 가서 어떤 물건을 슬쩍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지만 이 중범죄에 포함되는 이 절도죄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기가 있죠. 한국 분들의 뭐 한동안의 보험사라든지 뭐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그리고 각종 금융계통의 집단 사기로 걸려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를 간혹 심심치 않게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보시게 됩니다. 이 사기에 연루되는 부분은 뭐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든지 또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편법을 쓴다든지, 또 운전면허증을 가짜로 만든다든지 허위사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은행권들, 금융권들 중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편법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받으실 수 있고 범법행위에 주된 사실 꼭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주변에서 사시다 보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한국에서는 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할 때 뭐 교통사고가 나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불리함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종종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신체적 협박 그리고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문제시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로스에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수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실 상대방이 고소를 해왔을 때 나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되지만,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성이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라는 사실. 또한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민국을 통해서 취업비자, 또 유학비자, 또 각종 주재원비자,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영주권인 경우에 나의 서류를 작성할 때, 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로 거짓말로 작성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법의 적용률이 굉장히 까다롭고 스트롱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민권자 행세를 했거나 시민권자라는 어떤 허위사실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투표, 연방선거 혹은 지방선거, 내 타운에 있는 지방선거에 투표를 한 경우,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못 모르게 또 미국 정부에서 행정처리에서 잘못된 경우로 해서, 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배심원을 참석하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혹가다 사시다 보면 한두 번은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적인 행사 면에 있어서 영주권자가 지방선거와 연방선거에 투표를 한 경우, 그것도 범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습적인 알코올 남용자, 그러니까 결국 법적인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경우, 과도한 음주를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행패나 그 어떤 행태를 보였던 경우, 그런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과 세 사람과 혼인을 해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사람과 혼인상태인 경우도 범법행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주권자의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품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뭐 적금 금지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아빠와 엄마가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통해서 미팅을 할 수 있는 만남을 할 수 있고 또 만나게 돼야지만 된다는 법원 명령이 보통 내려지게 되는데 법정 명령대로 자녀 또한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하지 못한 경우 이 부분도 영주권자들한테는 큰 범법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혼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체포가 된 경우 가정폭력에 보호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접근금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 가족에게 폭행 또는 공격을 가한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부부싸움 하는 경우에는 집안 안에서 싸우는 일이야 모르죠. 하지만 집 밖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여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어떤 법적인 행정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브레이크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아주 심한 범법 행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부의 어떤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사칭을 한 경우 다음으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자는 소득세를 내야지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범법행위에 포함이 돼서 범법행위에 대한 결과의 제1차 순위로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선발징병 대상자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면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범법 행위가 되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 박탈 추방 여러 가지 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의 외국 사람 그러니까 내 가족들 내 친인척들 내 친구들을 불법 입국을 도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내용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에서 공시된 범법행위의 품목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영주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안심되게 사시면서 평생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5년 이상 기다린 다음에 시민권을 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조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조용히 사신다고 하시고 아무런 나는 문제없이 법적으로 아무런 범법행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부분이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주위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주변에서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기만된 법에 저촉되는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도 조금 다소 딱딱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현재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영주권자의 범법 행위를 초래하는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이 범법 행위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